세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가입니다. 사실 주력 상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카메라 모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주실까요? 네, 말씀해주신 대로 나무가는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.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전면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그런데 사실 이제 그 투자 포인트는 결국은 VR과 AR, 아까 말씀드렸던 OE 솔루션에 있었던 모멘텀, 물론 모멘텀은 다르지만 이 종목도 VR과 AR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3D 센싱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또 오늘부터 CES가 시작됩니다. 그래서 CES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번 CES의 화두 자율주행차, 5G, 그리고 가상현실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현재 시점에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 성숙기로 진입을 했어요.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IT 부품주가 좋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나무가처럼 뭐 3D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핵심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선별적인 반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고요. 나무가 같은 경우 추세가 좋죠. 아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 추세를 한 번도 깨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입니다. 역시 뭐 꺾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.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